나는 유미의 그 제가 보는 성향은 유미는 막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아하. 일단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에 만약 그런 경우가 왔을 때 유미는 다음 자기 생일 때 그 친구를 안 부를 것 같아요. 나는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 축하해 준다. 아~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 축하해 준다. 아~ 아니 왜요? 왜요? 왜냐면요. 친구도 저를 초대하고 싶긴 한데 제가 붕어빵도 하고 다른 방송을 할까봐 그래도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서 축하해 주면 그래요. 친구도 좋고 저도 좋고. 이야, 그러니까 미드미도 자신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날 너무 부르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 부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아픈가봐. 제가 저의 관점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 도전할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유 경미 씨와 현동원 나오세요. 자, 먼저 텔레파시아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파시 테스터. 현도가 좋아하는 동물, 엄마가 좋아,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도 먼저 얘기해주고. 네. 하나, 둘, 셋. 원숭이. 원숭이하고 공룡은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어머니, 공룡은 멸종됐습니다. 다른 거 합시다. 현도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하나, 둘, 셋. 수영. 목운동. 목운동. 목운동 좋아한대. 목운동. 목운동 뭐야? 목운동. 뭐 한번 더 해봅시다. 맞을 때까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나, 둘, 셋. 아,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나, 둘, 셋. 아빠. 아빠. 자, 이현 씨, 문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놀이공원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7살인 현도를 6살로 속이는 아, 그래요? 그런데 직원이 너 몇 살이니? 하고 직접 물어본다면 과연 현도는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건 정말 어머님은 정말 어울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아셨죠? 네, 뭐. 1번, 7살인데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라고 솔직히 말한다. 아. 2번, 6살 맞아요 라고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해준다. 아하. 3번, 못 들은 척 아무 말도 안 한다. 아, 그럴 수 있죠. 4번, 거짓말을 들킬까봐 무서워 그냥 집에 가자고 조른다. 아, 집에 가자고. 5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개그로 슬쩍 넘어간다. 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님들이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너 8살인데도 가서 물어보면 무조건 6살. 그렇지. 6살. 연습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목욕탕에서. 어릴 때는 생활이었죠, 목욕탕. 그럼요. 그래. 아, 믿은 거는? 저는요, 2번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요, 이사하면서 엄마가 돈을 많이 썼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아끼려고 그러는 거니까 저도 돈을 아끼려고. 이야. 그리고 현도는요, 1번이라고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요, 현도가 너무 솔직하게. 아, 진짜 솔직한 거야. 우리 저 서영아 들어갈게요. 저는 여기 없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빠는 몇 살이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6살이라고 하지. 얘는 6살? 뭐 한 살 많다고 해서 뭐 놀이공원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 뭐예요. 돈이나 아니면 정의의 사나이니까. 7살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할 것 같아요. 아유. 왜냐면요. 나쁜 버릇은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거짓말은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잖아요. 어디가 뭐 할까요?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그거 왜냐면요. 할머니가 저 여탕에 데려가려고 주인 아줌마랑 싸웠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저희 여탕딸 맞다요 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저거 잘해요. 음식점 갈 때 뷔페 같은 데 가면은 6세 이하인가 이게 공짜예요. 7살부터 돈 내고. 공짜요? 그래 가가지고 안녕한테 막 이런 거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얼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알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전에 어릴 때. 네. 우리 리원 양은? 저는 6살이라고 엄마를 위해 거짓말 거예요. 아, 다 엄마를 위해서 다 교육을 시켰어요. 아, 얼마 전에 디즈니랜드 갔었는데 엄마가 고개 숙이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키가 140이 넘으면은요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제가 140을